네, 지금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발견된 다룬석 추정 암석, 희귀한 암석인데 경도가 10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다이아몬드 경도 이 테스트가 아주 일반적인 거지만 여기 있는 이게 석영이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지는데요. 지금 8 이상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네, 다시 정확하게. 자, 여기 큰거 있잖아요. 석영처럼 보이는데 석영이 아니에요. 이게 8이 나온단 말이에요. 8이. 7, 8, 8이 나와요. 8이, 어떤 거는 또 다이아몬드 경도까지 나와요. 이렇게 이제 딱 조금 있으면 삐삐 올라갑니다, 또. 예, 8이 나오고, 아까 이쪽 부분에서는 이게 다이아몬드 경도가 나와요. 지금 분명히 여기 이 부분. 자, 보죠. 야, 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자, 올라오는 거 보면 신기해요. 지금 방금 예, 9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경도 B 조금 있으면 띠띠띠띠 하는 게, 지금 이게 8 이상 9가 나온다는 거는 이게 실체적인 다이아몬드 경도가 나왔고, 예상한 대로 이거는 이제 철도 있으니까 이게 거의 요렇게 다이아몬드 경도가 나오니까요. 네, 이게 지금 다이아몬드 경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말입니까? 야, 이거 진짜 믿기 힘드는데, 이게 석영이 아니란 뜻이고, 석영 6밖에 안 되는데, 이게 8, 9가 나오는 거 보면, 네, 8이 나오고, 엄청 염은 거죠. 예, 9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건 또 다이아몬드, 여기 SIC 같은데, 까만 거 이건 SIC 같아요. 특히 까만 게 지금 비비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따 올라가는 거 보니까 여기가 확실히 다이아몬드가 존재하는 건 맞네요. 경도가 10이 넘는 거는 확실하고 이제 섞여 있겠죠 아무래도. 카보노셔스 콘드라이트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은 아콘드라이트가 맞을 가능성이 거의 높네요. 아콘드라이트가 맞을 가능성이 높고 다룬석일 가능성이 지금 거의 높아졌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실제 경도 테스트를 보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네, 신기하네요. 자, 여기 하얀 것도 지금 8 나오고, 여기 요건 약간 노란스름한 거, 이것도 보이고, 이 보면 다이아몬드가 경도가 나와요. 이게 다이아몬드 경도가 나오니까 참 신기하네요. 아,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은, 야, 이게 지금 뭔가 모르지만 상당히 새로운 건데, 이게 그냥 카보나드 다이아몬드보다도 경도가 더 높아요, 실제. 상당히 카본론 경도 다이아몬드보다 경도가 높단 말이에요. 여기다 뭐 여기는 이제 철이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좀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결정인데 여기는 9 사파이어 정도 경도고 8 대체적으로 8, 9, 10이 나와요. 넣고 요건 이제 B 하는 아다리 되는 거고 철이 있다는 뜻이죠. 바깥 표면은 9 요건 이제 9 얘가 지금 이게 지금 이리 큰게 석영이 아니다는 게 엄청나게 크죠. 상당히 엄청나게 큰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데 얘가 그렇다는 거고.
보세요. 9까지 지금 삐삐 소리 났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이건 SIC니까 올라가겠죠. 이 부분 올라갈 거예요. 예, 올라가죠. 같은 계열이고. 네, 요건 아까 요것도 올라갔어요. 하얀 건데 얘도 삐삐거렸어요. 이게 이제 참조할 수 있는 것이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상 오두리 해수욕장에서 발견된 1.5kg의 다룬석 추정 물체가 다이아몬드 경도가 나온다는 건 당연한 거고, 카보노시 콘드라이트 계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서도 이건 좀 독특한, 야, 이건 뭐냐, 진짜 물건입니다. 이상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앵두금 성분소소 한국광역보수 감정원입니다.